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제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계속 뉴스에 도배되어 있는 정말 정말 대박 사건에 대해서 홍프로님께 좀 엽죽고자 네. 질문을 드려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경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전문가님 보기엔 어떠세요? 아니, 저도 이제 금융권이 뭐 여러 번 얘기를 안 했지만 저도 그쪽 출신인데 아, 20년 만에 1경이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접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옵션 만기일까지 한번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약간 거기에 편입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지금 1경이라는 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됐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리고 청약을 하고 돈을 나중에 냅니다. 이게 예전하고 규정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똑같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패시브 자금이나 여러 가지 그 투자 자금들이 1경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만약에 청약 자금으로 낸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청약된 것만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대형주가 그래서 워낙 코스닥도 중대형주들이 밀리는 이유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옛말로 블랙홀 현상이라고 그 종목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분명히 하이닉스 위거나 아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쵸? 하이닉스 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다른 투자금을 다 빨아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거고 그래서 제한된 종목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좀 조금 참으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의 궁금증을 오프닝부터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좀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종목 궁금증들 다들 한 가지씩 갖고 계시죠. 오늘 종목 상담 119 홍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에 담긴 고민과 걱정들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셔도 좋고요.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홍프로님과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진행해서 고민 해결하시고 저랑도 전화를 이어받아서 돌림판 돌린 다음에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오늘도 아주 알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도요 선물을 드리는데요. 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샵 3772번으로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시면은 문자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알쏭달쏭 주식세세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기본을 좀 탄탄하게 다진다면은 덜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본 USB 오늘도 드리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애먹는 게 신규 상장주에 관련된 게 USB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한다면서 깜빡깜빡 했는데 USB 보시면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관련된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뭐 어차피 블록들이나 여러 가지 보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 리서치는 리포트는 처음에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USB 안에 신규 상장주를 보는 방식의 저만의 기법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IPO 시장이 과연 흥행을 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대여로 이제 출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꿀팁들이 USB에 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오늘 세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가지고 꼭 좋은 정보 담겨져 있는 USB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요. 장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문자 3일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1월 13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 출발 후 장중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하락세로 전환을 한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시총 상위주 중에 몇 종목만 빼놓고는 크게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LG전자가 애플카 이슈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한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이 됐는데 오전 10시 이후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점차 키우다가 0.8선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5% 빠진 2,96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2% 빠진 9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미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1982년 이후로 거의 7%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또 시장 전망치대로 나왔다. 그래서 미국은 참 이런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뭐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안도감으로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은 3월에 첫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올해 4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확인하시란 말씀드리고 금리 인상 직전에 2월 중순이 넘어서 변동성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 상해는 하락폭이 좀 크고요. 그 항셍은 지금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일 13,000명 이상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고 그 전날 지수가 급상승 5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매물 출회로 인한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내적인 부분을 보면 일본도 워낙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경계 심리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4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룽창이라는 회사가 지금 증자로 상한자금 9천억을 지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안정화시킨다는 발언은 나왔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의 계속적인 이런 이슈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뉴스는 저희가 계속 중국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원 하락한 1187원 50전에 마감을 했고 지금 소폭도 내려가고 있는데 85원 밑으로 갔을 때 저희가 확인할 거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 변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은 만큼 전체적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 변화를 꼭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여번호는 3570번입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풍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그 전에 종목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괜찮은 IS 동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시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248님이 진성 TEC, 인프라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성 TEC와 지금 DY 파워가 관련줄 겁니다. 그 유압 쪽에 기계 쪽인데 조금 좀 참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00님께서 예, 시황 설명 감사드리며 삼진 L&D 8380님께서 오성첨단 소재, 4334님께서 CJ 시푸드, 예,
3686님께서 예, 홍프로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9620님께서 SM 예, 그리고 0248님께서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도 조금 관심을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네. 7651님께서 예, YN텍 첫 번째 문자 종목으로 7716님의 네오 이뮨텍 1,400원 60% 비중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오 이뮨텍도 사실 바이오 관련주인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사실 최근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로 ABL 바이오가 워낙 강하게 오르겠는데 네오 이뮨텍도 참여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정확히 지금 네오 이뮨텍의 대주주가 제넥신입니다. 근데 최근 흐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아무래도 제약사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 같은 이런 개발하는 종목들은 생명공학 벤처들은 향후에 계약되거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임상이 진행될 때가 중요한데 네오 이뮨텍도 상장한 이후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 위치를 보시면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높은 건 아닌데 이 종목이 14,000원이 최초 상장 가격입니다. 작년 3월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한 번 터치 이후에 한 번도 그 가격을 간 적이 없고 오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위치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9,300원 전후가 지지권이었는데 오늘 그 가격을 이탈했다. 그리고 하단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재차 하단에 9,300원을 돌파가 돼야 만 원. 그리고 제가 일단 단기 목표가로 반등하게 되면은 저는 11,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만 있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고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저항대를 맞으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8,000원대인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손절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돌려나가려면 직전에 장대 음봉 상단이 9,700원이 돌파하면 위로 방향성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선으로 저항대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8,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만 원이 돌파하면 11,000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직전 고점인 12,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16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4주 안에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자 종목으로 9620님의 SM 68,000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SM도 사실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M&A가 오래 가게 되면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뉴스가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확정되기 전까지의 어찌 보면은 뉴스를 기다리는 매매가 되고 또 하나 희망감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하단에서 올라간 게 거의 4배 가까이, 3배 반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2만 원대 후반권에서 8만 5천 원을 간 이후에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뭐 공연이나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CJ에서 인수설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 하락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상당했습니다. 잠깐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개인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손절 물량이 나왔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 최근 3-4일 동안은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에서는 흐름상 반등의 영역이지 상승의 영역은 아닙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좀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 자리라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현재 위치에서 7만 2천 원 자리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상단으로 7만 7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고점으로 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M&A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M&A가 끌려가면 결국엔 노출된 재료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그런 상황이지 지금
원래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현재 뭐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거는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7만 2천 원대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최종 목표가는 7만 7천 원대 후반권 그리고 8만 원까지 올라가면 상단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2주 정도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현재 말씀드렸던 7만 원권 후반권이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돌파하면 위에 상단 보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6만 5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또다시 또 박스권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은 좋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설정해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9620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문자 상담을 해드렸고요.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네. 시장이 재미없죠, 시청자님? 가는 것만 가고 너무 안 가니까 힘드시죠? 저 종목이 적게 그래요, 지금요. 아, 그래요? 예,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그전에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네. 해볼 마음이 있는데 네네. 워낙 지금 돈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쏟아붓어가지고 지금 자본이 없어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다날이요. 아, 다날이요? 매수가는? 네, 네 매수가는 14,927원이요. 예, 비중이 되게 927원이면 여러 번 분할 매수하셨나 보네요. 네, 제가 여러 번, 원래 이게 320주였는데 네. 네, 320주였는데 제가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선요. 그나마 남은 게 145주거든요. 네. 비중이 몇 프로세요? 그냥 전체 자금에? 자금에 제가 지금 카카오가 지금 한 90 가까이 되고 약 한 8% 정도. 8%요? 4%요? 8%요. 아, 8%요? 다날 네. 일단 뭐 커머스, 뭐 컨텐츠, 게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휴대폰 결제 서비스로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고 사실 거의 6, 7년간 박스권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죠 시청자님. 그래서 국내 1위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삼성페이랑 지금 전략적 제휴가 돼 있고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좀 공격적인 상황이고요. 시장에 네.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랑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좀 실적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최근 상장한 건 싸이월드, NFT 그리고 페이코인 관련주로 올랐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잠깐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이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지금 5, 6년이 아니네요. 거의 10년가량의 박스권 상단이 지금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돌파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 이슈는 NFT랑 한동안 되게 이슈가 컸었잖아요. 네. 그런데 싸이월드가 지금 재오픈하는 이슈 가지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지금 그게 재료가 소멸되니까 지금 조정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네. 시청자님 문제가 뭐냐면 물타기를 하실 때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종목이 어느 정도 텀에서 하셔야 되는데 고점에서 박스권 돌파 안 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18,000원대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조종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직접 저점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일에 11,000원이 이탈하면 하단으로 더 뽑을 수 있어요. 10,000원 초반이 60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초까지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13,000원대가 돌파해야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단 이평선이 전체가 다 기울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은 못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흘러내릴 때 지금 보시면 양봉이 없잖아요, 2주 동안. 네. 가격이 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11,000원이면 사실 10,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13,000원이 넘어가면 15,000원이 저항대가 될 겁니다. 올라갔을 때. 그래서 네. 테크닉적으로는 지금 NFT나 그런 쪽으로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위로 13,000원이 넘었을 때 저는 대응 안 되시면 15,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위치상 수익을 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 단알 상담 받으셨는데 꼭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마음 가득 담아서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종목들 다 날아오르라고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선물을 당첨이 되실까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메리카 커피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셔서 저희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고민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지금처럼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요. 문자상담은요,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 꼭 보내주세요.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신규 상장주 대응 방법부터 다양한 대형주와 중소형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고요. 오늘도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나 USB 너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번호 알고 계시죠? 그 문자번호를 신청을 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신청해주시는 분들 가끔 성함만 보내시거나 주소만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성함, 주소 두 개 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알찬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시장이 참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도 뭐 부문별로만 올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하고 LG쪽 관련주 그리고 LG엔솔이나 어찌 보면 거기 상장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애플카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 있는 종목들과 실적이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뉴스나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이슈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에 재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종목이 위치를 잡고 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으로 제가 3년 이상 적자면 아예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슈나 그런 부분을 믿고 가는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지금 시장은 테마나 어느 부분적인 종목들만 움직이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자 종목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8380님의 오성첨단 소재 평당가 4,260원 비중 3% 1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만 손절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제가 예전에 다른 일을 할 때 회사를 방문했던 회사고요. 원래는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단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대마 관련해서 허가를 내준다. 뭐 하원이 연방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 때문에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료는 소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근데 반등 구조로 들어오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 고점을 5,500원대 이상을 생성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지만 최근에 60선이 안착됐고 120선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년을 기다리시는 김에 1, 2개월을 더 기다리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3,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3,400원에서 500원 구간까지는 반등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0선이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진 빠질 만큼 개인들을 빠뜨렸고 60선이 안착됐고 하단에서 거래량이 아직은 크게 실리진 않았습니다. 60선 올라갔을 때 120선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스권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 저점에서 지금 양봉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가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상승 전환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3,000원이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3,400원에서 3,500원을 설정해드리고 하단에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이탈이 되면 재차 또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지가와 저항 목표가를 알려드리는 거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80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자 종목으로 3715님의 안녕하세요. A스토리 46,600원 9% 더 들어가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쪽 테마도 어떻게 보면 한번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 조용해진 겁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지리산 때문에 어찌 보면 행복할 뻔하다가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내려갔고요. 거기에 관련됐던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나오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제작사들도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조정세고요. 제이 콘텐트리도 여러 가지 이슈로 올랐고 뭐 초록뱀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단 이런 이슈들이 지속될지는 항상 지켜봐야 되고 올해도 혹시라도 뭐 드라마 라인업 중에 뭐 미니 시리즈나 그런 게 대박이 나면 분명히 또 올라는 갑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높은 위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위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착각했습니다. 46,000원대면 거의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지켜보시고요.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120선인 33,000원이 돌파하면 상승 전환은 되겠지만 바로 돌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0선이 하락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이평선하고 같이 겹치는데 아직 하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탈하지 않으면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만일에 27,000원대가 이탈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지지가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33,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목표가를 단기 고점으로는 지금 39,000원대를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관련주들은 항상 그 시청률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서 아직은 종목이 완전히 뭐 밀리지는 않았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시고서 대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단이 이탈하지 않고 33,000원이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고점 목표가는 39,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3715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 문자 상담 해드렸고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다수 재료가 있던 종목들은 밀리면은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SB로 오늘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신규 상장주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이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신청하셔서 보시고 제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아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 번씩 혜택을 받으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요즘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 죽을 맛이죠. 아, 죽을 맛이세요? 네. 예, 시장이 어렵긴 한데 이제 뭐 종목별로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제일 큰 고민은 크래프톤 네. 14만 8천 원이고요. 예. 40%나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 보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신규 상장주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크래프톤을 일단 크래프톤이 PC, 모바일, 뭐 콘솔 게임 제작하는 회사고 사실 국내에서 배틀그라운드로 완전 대박을 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11월 11일 날 글로벌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유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테이트가 있는데 유스테이, 예. 문제가 뭐냐면 출시 초반에 이제 뭐 다운로드 수가 5,500만 명에 4,500만이 이걸 다운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기관 리포트나 그런 걸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신작 게임이 지금 두 개인가 나오는데 문제가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성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표시가 마지막 리서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증권사가 목표가를 낮췄어요. 12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난 이후로 보시면 지금 매도가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고 지금 비중 추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가격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뭐 하단하고 고점을 다 나누면 다르겠지만 그날의 시가 기준은 44만 7천 원대였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중간에 지지들 받고 한번 5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지금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렸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로 직전 저점까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손절을 하실 수 있냐 없냐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현재 위치에서 40만 원대로 돌파하게 되면 45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 각도로 봐서는 일주일 정도 수렴해야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볼린저 밴드 하단 찾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도 음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봉이 나온 이후에 3일에서 4일을 체크해봐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양봉 나온 이후 3, 4일을. 예. 왜냐하면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하락 이격폭이 줄어들면 5일선이 자동으로 안착이 돼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이제 깝깝한 거는 4일, 5일이 아니라 지금 거의 2주째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버티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단으로 가게 되면 33만 원대 지지. 근데 이거는 제가 가격 표시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각도가 지금 너무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 37만 5천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매수가까지 간다는 보장은 못 하겠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40만 원이 돌파하면 44만 원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33만 원이 이탈하면 일단은 중장기로 추세가 바뀔 수 있고 뭐 그 사이에 만약에 크래프톤이 신작이 나와서 대박을 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게임주는 항상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게임이 나오거나 했을 때 이슈가 돼서 그 다운로드 수나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이제 수익이 나야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내용들도 없고 올해 일단 신작 게임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펍지라는 데에서 아마 좀 단단한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네이버에다가 죄송합니다.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펍지요?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본인 보유 종목은 기본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 네. 예, 설명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에 기운이 다 빠지셨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 조금이라도 좀 힘내시라고 한번 선물 뽑아서 드려볼게요. 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좋은 게 나와라!
그냥 어떠한 선물이든 2주 내내 이렇게 우아한 곡성을 그리면서 가슴이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활용 잘 하셔서 나머지 비중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문가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 전화를 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전화 가실 거예요. 전화 받으신 다음에 활용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은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56번으로 연락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올리셔도 되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종목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나 혼자서도 매매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비법이 담겨져 있는 홍프로님의 내공과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USB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잠시 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USB 신청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홍프로, 뭐 홍파로 이렇게 잘못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대형주 관련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참여 번호는 3570번입니다. 바로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은정님의 예,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22만 8천 원 10%, 이번 LG에너지 솔루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간 거는 사실 LG엔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최근에 좀 좋은 내용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증설 얘기도 있었고 미국의 합작법인 뉴스도 나오면서 올라간 걸로 인식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27만 원, 8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같으면은 시청자님께서 28만 원이 돌파하면 월봉 상단이 30만 원대가 됩니다. 월봉이 직전 거점이 오늘 돌파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올라갈지 조종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차트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밀렸던 자리 상단이 오았기 때문에 매물이 압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부담스러우시면은 이격이 벌어진 만큼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이 구간이 돌파되면 위로 29만 5천원에서 30만 원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매수를 워낙 잘하셨고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매도 고민이 되는 자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초까지 27만 5천 원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된다 그러면 저희 말로 30만 원 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단 25만 5천 원 이탈하면 일단 차익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선이나 모든 이평선이 돌아나는 나가고 있겠지만 이격이 벌어진 만큼 조정도 꼭 염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으로 주식인님의 유바이오로직스 4만 5천 원, 예, 비중 25%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군 쪽은 사실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해서 그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한편으로 뭐 개발을 하고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그래서 ABL 바이오처럼 어제 뭐 상한가를 가듯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하고 바이오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약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원래 저희가 이제 뭐 대박도 있지만 사실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JP 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그쪽 이슈가 되고 있고 몇몇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뭐 라이트 펀드 투자도 받고 해서 뭐 이슈는 계속 있는 종목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봉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락세로 오다가 3일째 양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고는 있고요. 21선 안착은 됐고 단 61선이 직전에 바로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말은 이제 내일 하루밖에 없죠. 그래서 3만 9천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 바로 갈 수도 있는 게 제약주긴 한데 이슈 몰이가 될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상승 기조가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무래도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갭이 나온 자리가 살짝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갭이 나온 자리가 있으면서 다시 올라갔을 때도 돌파를 못하고 재차 조정이 나왔고 쌍바닥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60선이 안착하게 되면 1차 4만 5천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4만 5천 원대를 제가 5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워낙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위치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 재료를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3만 원이 이탈한다면 지금 비중을 축소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종목 자체가 현재 상반기 때 두 번의 직전 고점을 만든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역배열 추세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흐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돌려나가는지 그리고 뭐 뉴스나 그런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꼭 체크하셔갖고 위로 갔을 때 최대 목표가는 5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두 번 다 상담해드렸고요. 종목 공개 전에 채널 고정.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 못하고 계속 오늘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약간은 조선 기계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소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일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종목은 하이로코리아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조 피팅 관 이음새 그리고 밸브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동사는 그 개장용 관이음새 쪽에서는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밸브를 생산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이쪽을 알지 못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석유화학이나 조선, 철도 차량의 밸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진출돼 있고 고압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밸브에서 터지면은 이게 이제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팅이나 그쪽 분야에서 원래 저희가 이제 이쪽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태광,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성광밴드인데 성광밴드가 아직 흑자전환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늦게 가고 태광이 어제 일단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20, 30% 오른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이 나왔고 올해 자동차나 그리고 조선, 기계 쪽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가능성이 높고 SOC 사업도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현재 구간에서 좀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감가가 17,750원 거의 약보합에 끝났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17,300원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인
19,6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가능성은 있지만 직전에 고점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하락 같은 가격대가 19,000원 후반권이기 때문에 그 근처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20선이나 전체 자리가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대비로 보시게 되면 거의 20일 이상을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 보여서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5,5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에서 19,500원대 상단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중간 자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갔을 때 뭐 강세로 가게 되면 직전 고점인 21,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하이로코리아를 설명해드렸고요. 지금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방송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일경이라는 돈을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수요 청약을 했다는 청약이 그 정도가 됐다는 거는 지금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성격의 돈들이 인출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 분명히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종 나온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대형주 중에 올해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이 있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종목 내려가면 힘들고 본인 종목 올라가면 기쁜 게 주식입니다. 항상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시고 대형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1선의 흐름으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가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기술이 없이 매수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대응이 되지도 않고 굳이 그런 구간에서 자신 없으면 잠깐 주식에 손을 놓고 쉬는 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워낙 어렵고 뭐 수익 늘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전에 대형주 중에 빠져있는 종목들이 제가 연말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했지만 다시 내려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MLCC도 여러 가지 올해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화이팅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 말뿐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다듬는 매매 그리고 쉬어가는 매매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들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들 세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 주소 두 개 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7시에 찾아오는가 알고 계시죠? 그럼 저희 내일 만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